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새롭게 시작한 한 주입니다. 아, 동시효과 마치고 지금 장 오픈했는데요. 자, 아직까지 기간 외국인 매수 매도 여부는 아직까지 잡히고 있진 않습니다. 자, 9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아침 시황 좀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상승세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1.26% 상승, 코스닥 플러스 0.9% 상승 중입니다. 자, 기간 외국인 오늘도 플러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장 시작 초반 양호합니다. 그래서 기간 외국인, 외국인 플러스 200억 매수, 기간 플러스 128억 매수, 코스닥은 소폭 매도로 시작했네요. 외국인 마이너스 46억 매도, 기간 마이너스 19억 매도입니다. 자, 선물 포지션 잘 보라 말씀드렸는데요. 선물도 플러스, 일단은 792계약, 1000계약으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관전 포인트는 코스피 시장 2466 라인 저항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코스닥은 860 라인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작은 자, 양호하고요. 코스닥 현재까지 별 변동 없습니다. 그럼 종목 간단히 보시면 이마트 갭 상승하고 난 이후에 좀 밀리고 있네요. 29만 6천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초반에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단기 목표가 30만원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양호한 흐름이고요. 코스닥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이마트는 오늘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잘 좀 체크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계 일단 플러스 1600주 정도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양호하고요. 자, 이마트는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수를 좀 해줬고 외국인도 이제 매수를 슬슬 좀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는데 아무런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면 여기 29만원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상승 시도하는데 아무런 무리 없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나면 여기만큼의 목표치가 있는 거거든요. 25만 4천원에서 31만원이니까 약 4만 한 6천원 정도, 4만 6천원이니까 대략 여기서 보시면 4만 6천원이면 31만 9천원, 그러니까 한 대략 여기 31만원, 여기 라인까지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조정받았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표를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상승했으니 여기서부터도 이 정도 갈 수 있다. 자, 제가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30만원까지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 목표치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장에서 선물이 317.35로 마감했는데 지금 318.10, 으로 상승하고 있으니, 미국의 상승에 따른 우리 구정 휴가로 인한 목요일, 금요일 휴장에 따른 미국의 상승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상승폭 일단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물. 자, 선물도, 700 계약, 매수 중이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20일의 저항인 2460라인, 얼마나 강하게 터치하느냐. 물론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왜냐하면 급등, 갭상승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저항을 얼마나 받는지, 아니면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하는지가 중요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